텃밭 맛집인데요. 어, 제주 오션뷰, 제주도 비양도.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비양도가 보이면 저기 아마 협재 아니면 한류 쪽인데요. 음악이 맞습니다. 우와, 저 김밥입니까? 와, 오, 되게 신기한데요? 가요? 하긴 이게 김하고 밥이 있으니까 김밥은 김밥인데 이거는 지금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거예요. 이게 스시입니다, 스시. 근데 피자 스시. 이 또 피자라고 하면 또 이게 들고 먹어야 돼요. 오, 소리. 이 소리를 바로 옆에서 그냥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부각이에요. 김 부각. 근데 이 부각의 향에 정말 그 초밥에 그 산미가 살짝 있는 그 초밥 향이 좀 나고, 그리고 위에 살살 이렇게 녹는. 아보카도하고 연어가 있군요. 참치까지. 참치에. 참치도. 그리고 당근이 확 깔려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호불호가 없을 맛입니다. 와, 부각이 너무 바삭해서 입 다치십니다. 너무 예쁘세요? 전복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이게 밑에 안에 있는 밥도 개우밥 할게요. 개우밥. 이게 또 개우밥을 또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냄새 날 수 있어. 비린 맛도 날 수 있고. 나 제주도 사람. 먹어볼게요. 새우밥에서 나는 고소함에서 나중에 이 전복에서 불량이 나.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홀쭉하잖아요. 15피스. 이거 다 먹으면 제가 볼 때는 밥 한 3공기 이상 먹는 그 정도 양이에요.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이게 참치 내장 젓갈 요거를 김밥 위에다가 살짝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 갈치 속젓은 먹는다 그러는데 참치 내장 젓갈? 내장 젓갈. 요거 매력이네. 달달한 것이 참치 내장 젓갈이라는 걸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야, 이거 독특하네. 저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데요? 네. 여기 색감이 너무 이쁘다, 여기는. 여기는 여성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이야, 이거 어떻게 먹어? 네. 네. 아유, 여러분. 살은 먹으면서 빼야죠, 먹으면서. 열심히 먹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음 메뉴로 고고. 그건 뭐죠? 그게? 아, 지금 갈치를 통째 튀긴 건가요? 그런가요? 자, 보이십니까? 제대로 된 요리가 아니면 요 정도만 딱 들러도 가운데가 부서지든가 꺾어지든가 뭔가 와르르 그냥 무너져요. 우리가 그 갈치를 먹을 때 뼈를 마르기가 굉장히 귀찮고 그래서 잘 안 먹잖아. 저 지금 가운데를 그냥 다 씹었어요. 너무 바삭해. 갈치는 뼈를 먹는 거구나. 오늘 알았네. 갈치는 뼈를 먹는 거야. 응. 아, 그러니까 뼈채 튀겨버리니까 좀 단단하지 않군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좀 걱정은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S라인. 자, 다행히 120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운동을 해서 또 빼야죠. 준비 운동 시작. 가라.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대단하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